저 요거 한번 차볼게요. 네이비판 하나 차볼게요. 그래, 골드 들어간 걸 하나 차볼까? 어, 예쁘다. 어, 난 얘가 더 좋다. 요건 얼마예요? 만약에 거래가 된다고 하면 이 제품도 1,000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제가 오늘 선물을 또 하나. 뭐? 조건도 없는 단지 선물이야? 네, 그냥 진짜. 진짜? 왜? 이게 뭐야? 이거 무슨 시계야? 뭔가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 불이 꺼지고. 너무 귀엽다. 난리 났네 이거. 지난주에 차를 공개해 주셨잖아요. 이번 주엔 시계를 한번 공개하는 날을 기념하고자 선물을 가져왔어요.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저희 1판에서 브레게 시계를 그냥 막 두시고. 아, 고춧가루? 너 막 고춧가루도 있어. 아, 그래? 진짜 미치겠다. 정말? 시계 너무 함부로 관리하시는 거를 보고 놀래가지고. 아직도 그대로 있어. 부인들이 한번 관리를 해주겠다. 바이브? 바이버. 바이버. 근데 사실 나는 그때 너네들이 내 옷방 와가지고 찍었던 거였지. 나 그게 다야. 기다려봐. 들어오세요. 자, 그때 보여줬던 시계가 이제 여기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도 똑같아. 이거. 그게 브레게. 아니야, 이건 IWC고. 이게 브레게.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건 이거 쇼메. 이건 롤렉스 빈티지인데. 완전 습기 찬 거 아니에요, 유리야? 아니야. 이거 내 남편 건데 내가 오늘 이거 줄 줄여가지고 뺏으려고. 이렇게. 이거는 옛날에 내가 홍콩 가서 산 건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십몇 년이 뭐야? 한 20년 됐나 이거? 이거 한 20년 된 거 같고 이것도 한 십몇 년 된 거 같고 이것도 그런 거 같고 이게 그나마 최근에 한 4~5년 됐을라나? 가격대가 다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샀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 주고 산 것 같고 이게 800인가? 이게 1,000 정도였나? 그랬던 것 같고 이게 400인가 그랬던 것 같고 내 기억에 이게 내가 미국에서 샀는데 이게 요 안에 이게 판 색깔 있지? 보이는 건 그레이잖아? 근데 뭐 오렌지도 있고 그린도 있고 막 이랬어. 그때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인가? 만날 땐가? 그랬는데 그냥 하나씩 샀어. 나는 내가 저 사람은 저 사람 그냥 하나씩 샀어. 좀 뭐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건 없는 거야? 이거는 내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브레게라는 그 브랜드도 몰랐어. 근데 홍콩에 거기 시계 파는 데가 되게 유명한 데가 있었는데 이게 하여튼 제일 이뻐 보여서 이걸 샀는데 사실은 그때 가격 때문에 너무 놀랐지. 너무 놀랐는데 평생 나한테 딱 한 번 주는 선물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건 산 거고 요거는 그때 유리랑 우정 시계처럼 유리도 요게 다른 줄로 하나 있어. 그리고 요거는 그냥 너무 이런 스타일을 한번 차보고 싶어가지고 좀 잘 아셔서 이런 난 잘 몰라. 그냥 매장 있어서 들어가지고 그치. 이런 거 보증서나 이런 건 따로 보관하고 계세요? 없을걸?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거 3,000만 원 주고 샀어? 너희들이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난 절대 안 궁금하지.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궁금하네. 내가 이거를 사고 난 다음에 몇 년 있다간지 모르겠는데 브레게 행사를 갔던 것 같아. 근데 그때 거기에 브레게 시계들이 쫙 진열이 돼 있었거든. 그때 이게 내가 거의 4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그게 들은 게 한 10년 전이니까 모르겠어 지금은. 진품은 다 맞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거기서 감정도 해줄 수 있다고. 감정 해달라고 해봐. 그거 다 매장에서 샀어. 근데 너무 스크라치 많아서 나 또 혼날 것 같은데. 바이버가 이제 하이엔드 시계 거래 플랫폼이래요. 쇼룸도 압구정에 있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 하이엔드 시계 거래. 중고 거래하는 것처럼 찍어서 보이면 그런 건데 이제 압구정동에 쇼룸까지 있다. 새 제품도 있고 신제품도 있고 중고도 있고. 제가 맡길 수도 있고 위탁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오케이. 여기 이거 파우치 어때? 가자.
하이엔드하게 입고 갈게요. 발렌시아가. 봐봐봐. 아, 발렌. 맞아? 맞는데 이렇게 떨어졌어? 됐어. 그리고 지미 주 신발 신고 가면 되지. 가자. 자, 요 거리 어딘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바이버. 안녕하세요. 어? 여기 왜 이렇게 좀 치즈가 많이 있어? 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인이랑, 이거야. 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니까? 여기 지금 완전 새 상품하고 중고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 바이버가 가지고 있는 실착용 재고고요. 실착용 재고가 뭐예요? 저희가 바이버가 다 이걸 사서 착용만 하는, 이건 판매하지 않는? 왜 이건 판매 안 해요? 롤렉스 가면은 이제 시계를 착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 와서 착용을 해보시고 구매하시라고 누구나 착을 수 있는 시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럼 여기 있는 건 제가 착하고 싶으면 다 착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랑 세 개 좋은 거 착하고, 여기는 판매하는 거. 거.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 잠깐만 댕겨졌다가 네네. 그럴게요, 그럴게요. 네. 나 여기서 많이 혼날 것 같다. 이거 시계 있다고 관리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시계가 뭔지 아세요? 몰라. 그라프라는 다이아몬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건데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시계예요. 그게 시계야? 얼마 정도 할 것 같은데? 뭐 100억 그런 거 아니야? 맞추시면 제가 시계 여기서 오늘 하나 고를게요. 아, 재미도 없고. 280억. 맞지? 내가 맞췄지? 600 이렇게 사. 미치. 시계들 전시해 놓은 곳이에요. 아, 고가라면 데이토나 헐크라든지. 데이토나 헐크는 얼마나 해요? 저희가 어플에서 시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바이버 어플에서? 네. 지금은 이렇게 정도고. 그 시세는 왜 달라지는 거예요?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올라가고. 저게 워낙에 드물게 나와요. 한국에 뭐 몇 피스 안 되게 서류에 나온다고 할 정도로. 존 메이어라는 가수가. 아, 진짜? 굉장히 히트를 쳤던 제품인데. 이쪽으로 앉겠습니다. 지금 저희 앉아 계신 쪽이 실착 가능한 재고들이라 판매는 안 되지만 실착은 다 해보실 수 있고, 줄도 이제 고객님들 손목에 맞춰서 줄여드리고 있어요. 그럼 나 큰 판 중에서 하나 잡아야겠다. 저 요거 한번 잡을게요. 자리도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네. 저 하나만 더 골라도 돼요? 네이비판 하나 차볼게요. 그리고 이제 작은 거 여기서 하나 골라서 차봐야지. 그래, 골드 들어간 걸 하나 차볼까? 그러고 보니까 다 롤렉스만 골랐네? 일단은 큰 사이즈 먼저 보신 거 같이 묶어서 보여드리고요. 네.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어떤 모델이에요? 예쁘다. 오이스터 퍼페추얼이라고 그러고요. 엔트리 모델로 롤렉스에서 가장 접하기 좋은 모델이에요. 처음 맞아요. 요건 얼마예요? 만약에 거래가 된다고 하면 이 제품도 천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어떤 그 정도 가격대지만.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건 좀 있다. 지금 착용하신 거는 데이트 저스트 36mm. 난 얘가 더 좋다. 아, 이거 찐미소가 나오네. 잘 아셔서 이런. 난 잘 몰라. 내 시계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네. 그라프라는 시계 아세요? 그라프요? 그라프는 이제 다이아 주얼리가 좀 더 유명한. 거기서 제일 비싼 시계가 뭔지 아세요? 혹시 가지고 계세요? 아,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가지고 오신 거 말씀하신다. 그거 진짜 비싸야 되는데. 아, 나 어떡하지? 나 지금 여기서 내 시계 꺼내면 나 진짜 완전. 아, 나 진짜 큰일 났네. 이거 다 진품 맞아요, 근데? 네, 저희는 다 정품만 취급하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희 전문가분들이 다 진단을 하고 저희 회사 내부에 있어요.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여기서 모든 인재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여자가 네. 이게 진품입니다 하는 보증서? 네.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의 시계도 여기서 진품 가품을 감정받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여기 있는 모든 시계는 다 그런 걸 거쳐서 네. 유통이 되고 있고 실시간 재고들도 다 저희가 매입해온 다 정품 제품들입니다. 아 보지 마. 지금 완전 빈티지 시계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소장 가치는 굉장히 있고요. 대신에 판매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빈티지 제품은 이제 정품을 확인하시기가 개인 간에 관해서는 어려우시니까 저희 쪽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아까 한 여자분이 다 잊어버리신 시계가 이걸까요? 아, 네. 이런 제품들도 저희가 엔지니어 분들이나 테크니션 분들이 정밀하게 확인을 해서 정품 여부를 감정을 해드리고요. 네. 패키지가 없다면 감가가 어쩔 수 없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 사실은 이거 다 없어요. 박스고요? 박스도 없어. 워런티. 워런티 몰라. 난 진짜 나 호기롭게 다 버렸어 이사하면서. 시계는 되게 다 귀한 시계인데. 그래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면 적당하겠어? 제가 이 시계들을 이제 봤을 때 저는 380이면 살 것 같아요. 패키지도 아무것도 없고. 저 이거 한 400 정도 산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래서 감각 없다고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러면 되게 정확하게 보시네요. 진짜? 재벌적 5벌 조금 받으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5벌이 뭐예요? 시계를 전체 분해해서 청소한 다음에 재조립을 하는 거예요. 헉, 그래도 돼? 네. 이 시계 수명을 연장시키려면 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지금 제일 마음에 안 들거든요. 여기 이거. 브레이슬릿이요? 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소모품이라서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교체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이제 정식 매장을 가셔서 정품으로 교체를 하셔야 되고요. 아, 여기선 안 되고. 네. 아. 이게 줄 늘어짐이 있잖아요. 심하죠? 네. 네. 그리고 이거 봐. 막 어디 막 콱 이렇게 했나 봐. 이거는? 얘도 없으세요? 없어. 이 좋은 브랜드의 시계. 없어. 지금 보시면 다이얼이 자개에다가 지금 베젤에 다이아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비싸게 사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구매 당시에 얼마에 구매하셨어요? 난 3,400 정도 주고 샀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 2,000? 진짜? 저도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지 시세는 정해지는 거라서. 이게 그냥 놔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감정을 한번 받아볼게요. 되게 냉정하게 뭔가를 쓰신다. 아니 어떻게 이따위 시계를 가지고 왔어? 약간 이런 느낌. 지금 제가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어쨌든 시계가 4개가 다. 시계가 겹쳐져 있어. 시계가 자석이 됐다는 거예요. 시계가 자석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시계가 모니터, 스피커, 핸드폰 위에 올려놓으면 시계 자석이 먹어요. 그래서 그 자석의 성질을 받으면 시계가 점점 늦어지거나 빨라지거나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비이상적으로 되게 빨라져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지? IWC? 아 진짜요? 네. 우선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높은 수치가 나와서 팔자를 해서 0으로 만들어 놓고 얘를 심폐소생한 거네요? 이야, 야, 이거 뭐,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 일단 로레스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치는 사실 나쁘진 않아요. 어떤 수치가요? 테스터기로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는 거는 네. 하루 오차. 네.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 치면 혈압이라는 게 시계에도 있어요. 오. 이거 같은 경우는 260에서 280, 뭐 300 이렇게 하면 되게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라고 네.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이 수치상 녹이면 오! 269가 나왔네. 또 방향이 오! 274가 네, 나왔고 그렇게 나오면은 시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네, 가봐요. 또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와인더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로터가 지금 같이 돌아가게 돼요. 네,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기름이 유착돼서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로터가 내부에 돌면서 부품들을 손상시켜요. 먼저 오버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IWC는 제일 좋은 다만 이제 작동법을 지금 사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죠? 아예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크로노그래프가 이제 항상 기준이 12시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아까 처음 봤을 때는 네. 이 12시가 아니라 여기 5시에 있었어요. 그렇게 어, 너무 창피해. 우와. 이야, 알겠습니다.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니, 제가 아까 어플을 받았거든요. 아, 네네네. 원하시는 상품, 관심 있는 상품 관심 등록해주시면은 금액이 변동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판매글이 올라오는 걸 알람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의 시세를 그때그때 알 수 있겠구나. 그쵸. 아니, 나는 여기 오늘 이거 찍으러 오면서 나는 이토록 전문적일 줄은 사실 몰랐거든. 네. 단위로 이제 손님 등록시에만 받는 혜택해드리거나 컨텐츠해드리는 그런 장소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상품 공수하는 랩실은 더 좋게 잘해놨어요. 어디예요? 그건 네. 어디에 있어요? 아, 되게 알고 싶네. 안 알려주면 알고 싶다니까. 안 판다 그러면 사고 싶고. 구독자 이벤트도 있다고. 아, 맞다. 구독자 이벤트 아까 뭐 해주신다고 했는데. 깜진님들을 위해서 5만 포인트 저희 구매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해드리고요. 원래 저희가 수리는 서비스 따로 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특별히 한 분만 모셔서 오버홀을 네. 해주시겠다. 네, 오버홀 또는 폴리싱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댓글 이벤트로 오버홀이나 폴리싱 서비스를 받으실 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남편 지금 궁금해가지고 지금 계속 전화 오네. 계속 전화. 여보, 우리 그 시계 심폐소생 받아야 돼. 네. 엉망이야. 그냥 그렇게 보면 돼. 아, 네, 여보세요? 아, 전화했었는데. 아, 네네네. 알려드리고 있어가지고, 아, 그, 롤렉스가 줄이 정품이 아니래요. 뭐? 메인 바디는 정품을 맞는데, 줄이랑 약간 부품 몇 개가 좀 정품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빈티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대요. 좀 오래된 것들. 미루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진짜. 미치겠다. 그건 어차피 뭐 파실 거 아니니까, 그냥. 네. 좀 중요한 건 바디는 진짜라는 거. 바디는